된 게 네. 그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아니라 빅뱅 이론이 아니라 춤도 추시고 막 탁탁탁탁 이런 거 하시고 재밌게 사신다. 아 산만하다. 어 약간 근데 사랑한다요 언정 사랑한다요 언정 그야말로 역대 매번 역대급이라고 이제 제가 계속 포장을 하지만 리얼 진짜 미친 방송 진짜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게스트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요? 잠시만요. 유튜브 영상 최대의 대학생 스터디인미 역대급 스타 The Queen of Yonsei 연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현정님 모셔보세요. 와! 와! 연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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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투샷이. 그러니까 진짜 그 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정말 믿기지가 않고. 네. 별 생각이 없죠. 네. 이 누추한 안한 반지하에. 아니 이게 진짜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어쩔. 방은 나가 있어. 방 나갈 수 있잖아 사실. 잠깐 한 그 30초만 혼자 계셔볼래? 나간 좀 여러분들 좀 너무 예 간단한 이제 네 김민우 씨 퇴실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기 민민 연연연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연연정입니다. 아니 근데 할 거 아니 근데 이게 아 여러분들 제가 뭐 진짜 적당한 질문만 하고 오디오를 뺄 테니까 그럼 조금만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정말 유명하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자기소개 김연정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어떻게 되죠? 아 저 한자요? 네. 저는 최김의 못연 고들정 이런 질문 처음 네. 받아보죠. 초등학교 시간 초등학교나 이제 한문 시간 이럴 때 못연의 뭐죠? 고들정 고대 아 저 나가 되나요? 이렇게 과민 반응을? 사실 너무 거물급게 써와서 제가 옷을 일단 방어를 했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그 고들정 그러면 못에서 왜 고다요? 고든 연못이라는 뜻이죠. 굳센 스타일? 아니 성격 물이라는 게 어떤 게 이렇게 오든 다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받는다고? 세상은 항상 변화하잖아요. 그런 변화에도 이제 나는 나만의 고든 길 가겠다. 지대문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아 고든 연못 네. 아 풍파에 휩싸이겠네요. 왜 그러세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세부 학과가 있는 거죠? 의예과랑 의학과가 있는데 예과가 의예과의 줄임말이고 의학과가 본과예요. 사실은 하나의 과죠. 아 사실은 하나의 과군요. 그렇죠. 야 그것도 몰랐어요. 이럴 때 사실 문송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본인 지금 예과 2년. 그러면 이제 보통 본과로 들어가면 바쁘다는 그 선입견이 있는데 얼마나 바빠져요? 선입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팩트라고 생각하고요. 본과 들어가면 너무 바빠진다. 아 근데 그게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학년마다도 다르고 분기마다도 다르고 보통 본과 1학년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왜냐면은 네. 그때 공부를 하거든요. 고3의 생활이 다시 오는 거죠. 이거를 처음 알게 된 게 네. 그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아니라 빅뱅 이론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거기서 빅뱅 이론? 그 가수 빅뱅과 나의 일대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연결시키네. 춤도 추시고 막 탁탁탁탁 이런 거 하시고 복잡한 세상에 시끄러워서 오늘 총알 넣고 멋진 수박한테 씻고 그런가다 까다로가 마사하게 네 저는 사실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왜 감명을 받았어요? 진짜 재밌게 사신다. 산만하다? 약간 그때는 이제 사실 그분이 미미미누님이라는 거를 잘 몰랐죠. 동기들도 막 아 그래가지고 동기면 여자도 있을 텐데 여자도 있어. 뭐 저랑 주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남자친구분하고 우리 뭐 같이 또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지? 좋죠. 아 진짜 왜 다 이런 반응이야? 저 여섯 살 맞잖아요. 6살 차이? 아 저희 6살 차이죠. 6살이 궁합도 안 보죠? 그건 네 살 아닙니다. 팩트적이네. 네, 네. 굉장히 이과적이네. 굉장히 이런데 정확한 편이어서. 아 오케이. 연락을 받았을 때 재밌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든지. 아 일단 처음에 딱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와. 그래서 조금 심심해 있던 차에 그때 연락이 오긴 했어요. 타이밍 러시? 네. 남자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그걸 누르면서 미미미누님이 연락이 오시냐고. 와 가라. 아 해라. 가라. 이러면서 남자친구가 귀인이네. 아, 본인 어떤 그럼 강압적으로 나왔다? 아니죠. 주변이 뭐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확실한 자기주관으로 미인방송에 출연하겠다는 완전한 의사. 네.
이런 것들이 본인을 이제 의사로 만드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개드립을 받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연정 최근 근황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실은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중단된 사실 꽤 됐죠?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은 인스타에서 어떤 행보, 가끔씩 화장을 한다든지 인스타로 어떤 암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나중에 인스타를 같이 볼 거지만 지금 근황이 어때요? 그 뒤로는 그냥 정말 뜨문뜨문 유튜브 촬영도 한두 번 네. 하고 네. 그거 말고는 학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자취 활동 같은 거 좋아해서 그런 거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줌으로도 친구들이랑 야 줌으로 진짜 만나? 맥줌 이런 거 그냥 맥주 플러스 줌 해서 맥줌. 혹시 다음 콘텐츠 맥줌 어때요? 좋죠. 레전드 방송! 맥줌! 줌 컨텐츠 다섯 번째! 맥줌! 그래서 근황은 자취활동을 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취활동이 뭐 학생회장? 지금은 의예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고요. 의예과 학생회장? 그럼 의예과의 어떤 그 행정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 교수님과의 어떤 사투, 맞서 싸우는, 혹은 그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그런 역할? 요즘은 조금 친화적으로 교수님들과 지내고 있긴 합니다. 아 친화적으로 네, 교수 친화적인 네, 네. 의예가 굉장히 잘 돌아오고 있다고요. 본과 들어가면 많이 이제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근황에서 그럼 맥주를 조금 줄이는 형태로. 저는 근데 맥주보다는 양주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주량이 네. 어떻게 되시죠? 네, 근데 주량은 조금 컨디션에 따라서 이 갭 차이가 되게 커요. 좀 사람들 많이 만날 때는 끝도 없이 늘어나고. 끝도 없이?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못 만날 때는 맥주 뭐 한두 캔만 마셔도 가고. 천차만별인데? 네, 진짜 그래요. 아, 그 술자리 분위기를 좀 선호하는. 네. 아, 그게 그럼, 재밌는 거죠. 야, 이게 코로나 학번 아니었으면 대문 앞에서 많이 보이겠는데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주사는 혹시? 주사가 네. 완전 새내기 때는 네. 사진 찍는 게 주사였어요. 극한의 인스타충.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완전 새내기 때 네. 본교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모에 나갔는데 네. 그때 처음 제 주사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 만난 친구랑 테이블 밑에 내려가서 같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 두더지가 되네요? 술 먹으면 여러분 두더지가 되네요? 아 근데 정신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약간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사진으로 남을 찍는 게 아니라 함께 나도 포함 사람들 같이 나오기에. 아 그러면은 필름은 살아있어요? 네. 아, 그 필름을 그 카메라에 꽂아버리는구나. 필름은 안 뜯기고 거기에 꽂아버리네. 저 같은 경우는 주량이 뭐 한 3병 돼요. 다음에 술배 한번 뜰래요? 아니, 저는 근데 정신력이. 그러니까 오수 정신력이 있으니까. 난 뭐든 버틴단 마인드. 이슬톡톡. 저한테 롤러코스터 청하여. 심세장 김현정씨. 아, 좋습니다. 의과대학 전체 학생회장 생각 있나요? 아, 생각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의과대학 학생회장 내가 봤을 때 포스터 달려. 좀 완전 속세에서 떠나서 공부만 하면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의예과 학생회장에서 멈추겠다. 네. 딱 절제미. 아, 그 리더 활동을 절제하나요? 원래 이런 게 약간 중독성 있잖아요. 오. 아니, 민우 형 뭐 적고 있는 거야? 연정님 사진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죄송한데 이거 알아보시는 거 같아요. 네네네. 아. 지금 필기가 제일 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많이 좀 놀아야겠네요. 일단. 많이 놀아야죠. 질릴 때까지 놀아야죠. 연정 누나 민우 형 인터뷰식 운영 힘들다 싶으면 왼손을 살포시 들어주세요. 시청자분들과 소통이 잘 되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미디어에서의 김현정 이게 지금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MBTI를 짚고 넘어갈 텐데 본인의 MBTI가 어떻게 되죠? MPP입니다. MPP 저랑 무려 3개가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너무 좋다. 자 MPP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MPJ이기 때문에 궁합 이거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분도 MPJ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자 결과 한번 보시죠. 이거 컨텐츠를 제가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평화롭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닌가. 이걸. 아 중간중간 이런 막장들이 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하이. 저 사기생인데 저녁 시간에 9시에 방송하신다는 거 보고 어떡해. 지하철에서 야, 뭐야. 보고 있습니다. 자, 쓴소리가 필요해요? 단소리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죠. 쓴소리는 어떤 소리가 가능할까요? 저 친구 이거 보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게 쓴소리야? 야 이거 이미지 관리 아니에요? 나처럼 우수한다 가야지. 원래 공부할 때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나만 소리가 됐네요? 그렇죠. 머지않아 함께 보낸 시간들. 야 이거 컨텐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이트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없애. 인스타 라방에서 보통 어떤 컨텐츠를 했죠? 제일 처음 했을 때는 네. 그 올라오는 댓글 보면서 상담? 소통?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제 메이크업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많아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을 좀 확인해 볼 건데 네. 인스타 한번 먼저 보죠. 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거는 More Treasure. 그러니까 이게 머리 꾸며주는 비교급 형태잖아요. 그렇죠. 사진이 저게 뭐죠? 본인하고 닮았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처음에는 왜지 했는데 보면 볼수록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느낌 있는데? 뭐라고? 네. 바넬로피? 네. 뭐? 바넬로피라고. 디즈니 캐릭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얘기나서 그런데 토이스토리 감자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야 이거 중고교 시절을 담은 건가요? 졸업식 날에 찍었던 거예요. 뒤에 상장도 있고 학교 장상. 야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뭐 타임머신을 탔나요? 이 인스타 필터예요. 야 이런 거 있었어? 푸사는 뭐 기분 내킬 때마다 찍나요? 셀카요 또... 셀카. 셀카. 사실 평소에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사실 좀 안 올리면은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그래서 조금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세브란스 가이드 책자 찍을 때 간 거라가지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습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중앙분은 교수님? 의사님? 아 여기 가운데 계신 네. 분은 교수님이시고 이야 의대, 의대 교수님이 이렇게 같이 멋진 대학생의 모습을 여실히 좀 인스타에 또 보여주시고 있어가지고 정말 대박입니다. 의대 공부 실제로 했나요? 아니요. 아 솔직해요. 아 근데 제가 다른 인스타에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일상적인 거를 담는데 뭔가 그게 조화롭게 약간 예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 약간 각 잡고 찍은 게 많아가지고 김현정 인스타 주작이다? 네 공부... 네 주작이다. 이제 여러분 연정님 관련 기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머리 색깔 왜 그러죠? 이제 딱 수능 끝나고 보통 탈색 다 해보잖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탈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 탈색 5번 하면 머리 녹아. 수능 5번보다 탈색을 5번 하는 거 아니지만 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오케이. 자, 한편 화제가 된 영상의 주인공은 연세대학교 이공학번으로 알려진 김현정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그나마 그리고 옆에 이제 한성호생 광고까지 완벽하거든요. 완벽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채널의 영상들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 외 채널에서 사실 화제가 된 영상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연세대학교 공식 채널 아니겠습니까? 이거... 연세대학교가 궁금해? For 예비연상 버전 만반잘부. 이게 뭔 뜻이에요?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야 무슨 요즘 애들 사자성어를 만들어버리네? 이거 몰라요? 예? 말리부. 말리부요? 연세는? 아 이거 듣지 말라고. 아 근데 표정이 살아있네. 아니 뭐야 이거 연기까지 잘해? 지금 여러분들 캡처를 해도 전혀 지금 왜 스타카토 하죠? 약간 좀 더 잘 나오는 부분. 아 오케이.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좀. 아 야 잠깐만 저기 연기 멋있는데? 아니 부끄러워요 본인 거 보면은? 아니 너무 매력적인데. 아니 얘들아 아 오글거려. 아 그럴 수 있지. 야 좋았다. 아 댓글 보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세는 김현정 고려 밈밈이들. 자 이 답글 58개는 제가 딱 그 유튜브 감성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100분 토론이 열려요. 김민우가 고대 맞다 부정입학이다 뭐 각 펼쳐봤어! 적당히! 연정 쓸 레알 유튜브 안 했으면 인생 손해였다. 야 고맙다. 바로 치유를 해주잖아. 제리페나트?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저 이거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 이렇게 소심하게 홍보를 해놨네요. 좋습니다. 아, 제가 홍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귀엽다.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야 이 영상 정말 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EBS에 실린 기사인데요. 전국 곳곳 만세 함성인데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 제이는 제가 그 대의원의 의장이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거 기획 중인데 같이 와, 약간, 해보자. 우와. 그래서 기획 회의하고 그러면서 연정님도 진행을 네, 했고 네. 뭐야? 현대 독립선언서를 제가 썼습니다. 와 1919년대에 어떤 걸 계승을 해서 여러분들 무려 이제 100여 년이 흐른 뒤에 다시 재현을 하는데 그게 여성 김현정으로 인해서 와 정말 여러분들 제가 제가 6살 만큼 좀 배워야 되는 점이 정말 많은 그런 우리 또 동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 기억상으로는 네. 썸네일이 제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야 이 뉴스 야 EBS 이거 야 뭐야? 갑자기 바뀌었어요. 연대 축전 영상을 또 제가 찍게 됐어요. 네, 보셨나요? 봤죠. 그 영상을 또 같이 한번 보면서 연정님이 저한테 코멘트를 다는 제가? 제가 보면서 이거 왜 했죠? 이거 왜 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고대로 오지 않았죠?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닌데. 저는 근데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셨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고현전에서 야 씨겠습니다. 이거 뭐냐고. 권희상 좀 넣어주면 안 돼? 제가 왜요?
너 같은 편이구나. 같은 배구나. 근데 혹시 그 맨투맨 그러고 나서 입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수강 신청 때 네. 제가 멘탈이 잠깐 나갔어요. 120번째? 이거 할 말 많죠. 연세대학교 토토예요. 네, 저희는 토토잖아요. 와, 이게 연세대학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1학년 때는 저렇게 대기수문제로 하고 2학년 때부터는 계속 마일리지로 하고 아 근데 또 수강 변경 기간 때는 선착순? 네, 다시 선착순으로 가고 수강 신청 시스템은 고대가 낫네요. 저는 연세토토 덕분에 올클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봤고요. 시간이 1시간 20분이 지나갔어요. 아, 진짜요? 방송 이렇습니다. 습가요. 개인 채널을 할 생각은 없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내년에 본과를 들어가고 영준이 왔다. 김두목이 영준이. 완전 오랜만이다. 연락 좀 해라. 김현정에게 김영준이랑 형. 동네 형 같은 느낌이고 이제 가끔씩 제가 안 하면 왜 안 오냐고 네. 맨날 욕하는 그런 형. 그래서 유튜브 개인 채널 지금 할 생각이 없는지. 아, 네.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네,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고. 왜냐면 제가 할 게 많잖아요, 사실. 유튜브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그것도 너무 일정상 너무 저를 혹사시키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혹사. 네. 사실 SNS,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본과 가면은 사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야, 본과가 거의 지옥이군요. 진짜 공부에 정말 끝이군요. 아,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정말 공부만 하고 싶어서. 아이고. 좋습니다. 공부에 정말 집중하고 싶다 해서 마침 공부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완전 무계획적이고 사실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를 약간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 돌아보면 네. 되게 많은 거를 해온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무계획적이긴 하지만 하고 싶을 때 이제 공부를 했는데